지금 공부법 얘기 빨리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공부법이 저 칠판을 쓰는 공부법이랑 칠판이 있네? 네. 방에? 네, 저거랑 그 다음에 저게 키다리 책상이거든요. 네, 책상. 네. 저 두 개를 사용한 공부법인데 네. 일단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설명 공부법이라서 네. 꼭 칠판이 있으면 좋지만 칠판이 없어도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만의 강의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쉽고 자세하게 자신만의 언어로 일단은 강의본을 만들고 그게 1단계고 강의록을 만들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칠판 앞에 서서 밑에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하는 거죠. 실제로는 없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루에 한 80%를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짜로?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서도 학교에서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혼자 입으로 쫑얼쫑얼 거리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계속 칠판 앞에 서서 그 강의력이랑 제가 실수했던 문제들 그 다음에 오답노트 이런 거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그렇게 했더니 머릿속에서 그 개념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었던데. 아, 그러게. 아니, 왜 그거잖아요. 가장 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가르쳐보는 거.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 공부 시간이 80%나 했다고요? 네. 다들 이게 설명하면은 시간 없다. 시간 뺏어먹는다. 그쵸. 그러면 네. 그런 생각 들죠.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좀 응용을 한다면. 그렇게 저처럼 80%를 다 쓰기보다는 자기가 실수했던 거랑 오답노트를 모아뒀다가 그거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다른 공부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이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설명해보는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되잖아요. 빈틈이 없어야 되고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뭐 제스처면 뭐 집에 쓰면서 말로 또 이 음성을 하면서 하는 거는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어우 대단하다. 그때부터 벌써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네요. 벌써 강의 시간이 엄청나네. 바로 강의 시작할 수 있겠는데? 어우 그 키다리 책상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졸릴 때 키다리 책상을 창문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정면에 던져요? 아니요. 그 앞에다가 이제 책상을 바짝 붙이고 찬 공기를 마시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칠판으로 끌고 가서 교수실 책상으로 쓰거나 칠판에 네 칠판이 뒤에 있고 앞에 이제 키다리 책상 놓고 교탁처럼 선생님 야 너 조용히 해 하면서 앞에 아무도 없었나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인형 하나 있어요. 인형. 그래, 그 공신 멘토 중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꽤 있었는데 인형을 놓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 유칠판 어디서 샀어요? 칠판. 네. 중학교 때 산 거라서 인터넷에서 샀던 것 같아요. 네. 작은 거. 그래도 한 책상 정도 크기는 됐던 것 같아요. 한 그러면 한 2만 원 했겠네. 네. 한 1m가 넘었겠다. 네네. 꽤 컸어요, 그래도. 꽤 컸어요. 키다리 책상도 인터넷으로? 네. 한 5만원인가 6만원 주고 샀던 거. 그래요? 네. 이런 거 잘 사나봐요. 공부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좋습니다. 연태냐고요? 아니요, 저 성태인데요. 이딴이 없죠. 해소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더 얘기해 주세요. 재밌어요.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